슝! 슝! 우체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학래형입니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기화자 좋군. 이거 몇 번씩 해도요 저는 늘 어색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뒤에 보이는 이 차를 보면은 뭔가 야성적이고 웬 항공모함 같은 게 지금 땅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 지난번에는 엄영수 씨가 여러분들 앞에 타고 다니는 차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우리 아들 김 PD 1년 선배 소비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 PD 선배 이창엽. 어서 오세요. 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이고. 네, 지냈죠. 예. 네. 그 어떻게 지냈어? 아, 뭐 신혼생활 잘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 결혼식 할 때 하도 와서 저 이 주례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주례 봤어요. 예. 엄영수 씨가 주례 안 보길 잘했어요. 그럼 장가 세 번 간다 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아이사키 할 때 디펜스 했었어요. 디펜스. 그러니까 이 등치에 이거랑 이 차랑은 너무 잘 어울려요. 햄머하고는. 자, 저 우리 카메라 보고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사키 선후배 관계로 1년 선배이고요. 네, 올해 이제 계란 한 판이 이제 서른이 돼서 알콩달콩한 신혼을 잘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히. 아예 그 얼굴 아무라면 어떠냐. 해마 앞에서 이제 저 이 오토바이를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이게 햄머 타고 다니고 먼저 번 이게 햄머도 몇 번씩 바꾼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수입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그냥 우리 독자들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면은 한 달 수입이요. 월매나 되나? 아유, 그 이거 좀 차에 대해서 소개 좀 한번 해줘 봐봐. 나는 이런 차 처음 봐가지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가만있어. 저 비행기 지나가. 여기 성남 비행장 때문에 차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줘. 아, 우선은 이 차는 뭐 험머 H2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미군들이 원래 이제 군용으로 제작된 이제 SUV고요. 그거를 상용화를 시켜서 조금 더 작게 만든 게 H2 모델입니다. 요 차에 관해서 이게 몇 년식인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줘보세요. 아, 요 차량은 우선은 지금은 이제 신차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2009년도에 아예 9년. 그냥 단종이 돼버렸어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이게 2004년식 모델이고요. 이 차 네. 가격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아, 이 H2 험머 같은 경우는요.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3천만 원대서부터 5-6천만 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고로 혹시 가져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고로 구입하게 됐고요. 이거 얼마나 탄 차예요? 8만 정도. 8만? 주행을 했던 차를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은 한 12만 정도가 키로수가 됐어요. 아니 근데 네. 차가 굉장히 많은데 네. 왜 하필이면 햄머야? 내가 크기 때문에? 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네, 저는 아기 때부터 컸거든요. 예, 컸기 때문에 큰 차가 이제 어울릴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이 차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안전하겠다. 예. 아, 안전. 네, 나중에 뭐 내 와이프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다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햄머가 무지하게 큰데 실용성은 어떤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차를 좀 많이 타봤어요. 근데 이게 이 험머가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험머가 덩치가 큰 만큼 가격을 떠나서 여태까지 탔던 차량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큰 차가 됐어요. 이게 몇 미터 높이가? 2.3m 지하 주차장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아, 그러면은 네. 또 지하 주차장 웬만한 데는데요. 완전 네. 풀사이즈 SUV예요. 그래서 주차 라인에 세우게 되면 주차 라인에 꽉 정말 꽉 차게. 괜히 옷 찢어질 것 같지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입구는 다닌다. 네. 세워놓을 수는 있다. 요거 연비는 얼마나 돼? 연비.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놀랄 것도 없나? 너무 크기 때문에. 시내에서 3에서 4km 정도가 이제 대략적으로 연비가 나와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항속 주행을 하면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하고 이제 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대충.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뭐 금액대는 뭐 한 200을 좀 오버하는 선에서 나오게 되고요. 근데 다시 할게요. 아니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차 좀 한번 둘러보자고. 아, 네. 네? 한번 보시죠. 야, 이거 만지기도 겁나 죽겠네. 근데 단단 아 단단해 보이네. 이게 무슨 완전히 이 문짝 하나가 트럭 문짝이네. 트럭 문짝. 이 높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짚고 올라가야 되고 트렁크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러는지. 네, 한번 열어보세요.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간단하네. 야, 손잡이까지 달려있네. 이게 이제 문 닫을 때 쓰는 건가 본데 나는 이게 서서 있다가 이게 흔들릴까봐. 아, 이거 뒤에 보니까 뭔가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같네. 의자를 접게 되면 시트 때 고리가 있어요. 네. 이 고리를 잡아 당기시면 이제 시트가 들리게 되죠. 이 시트가 들고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헤드레스트가 접히면서 평평한 바닥이 되죠. 고리를 잡아 당기시고 네, 한 번은 다 됩니다. 다리에 뻗고 누우실 수도 있어요. 이 차가 높기 때문에 이 발판을 하나 달아놨어요. 별게 다 있네. 아, 이거 충분한데.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라면을 끓여서 이제 여시면은, 숙식을. 네. 이건 뭐야? 요게 저희가 캠핑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연비 파스타 세트들이에요. 살림 도구가 다 들었구나. 네. 라면. 라면은 꼭 신라면 먹으려는 법은 없어요. 신라면. 내 인기 가지고는 안 들어온다. 이거 보니까 차들 빠지거나 뭐 하면 이게 앞에서 끌어주면은 다 구조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저 네. 타이어는 어떻게 구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완전히 장갑차 타이어인데. 이게 흔한 타이어는 아니에요. 순정 17인치 휠에다가 디자인 때문에 똑같은 17인치지만 다른 디자인을 제가 휠을 바꾼 상태고요. 37인치짜리 예, 타이어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아, 요 베개는 뭔가 이거? 베개? 아, 저거는 제가 학창 시절, 대학교 시절 때 차에서 많이 늘 계속 가지고 다니던 이제 베개용, 담요용, 안에는 담요가 돼 있고요. 이거 고대 마크인데. 네네. 그 연대하고는 왼수지가 아닌가? 아, 그쵸. 운동할 때만. 그쵸, 그쵸. 링크장 안에서. 네, 평상시는. 연대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네. 그때가 제일 부러웠어. 연고전 막 붙어가지고 막 서로 막 연고. 여기 고대 출신인데 고현전이라고 해요. 네. 고현전이죠. 아, 고현전이라고 그랬니? 내부를 좀 보여줘. 네네네. 완전히 무슨 보일러실 들어온 것 같은 기분으로 그냥 야 이게 뭐 이게 기아인가 본데 기아. 네, 변속기입니다. 이게 그게. 네 그게 변속기입니다. 야 땡크네 땡크요. 옵션 추가한 거 딴 사람이 꺼낸 차를 냈기 때문에 네. 이제 중간에 어디 뭐 돈을 좀 더 들여서 고친 건 순정 상태인 게 거의 많이 없을 정도로 제가 손을 많이 데워놨어요. 네. 이제 그 올드카는 튜닝이자 리스토어라고 해요. 이 튜닝과 수리가 동시에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전체 요거 같은 게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으로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베이지 색깔 이제 천장이었는데 이제 알칸트라라는 재질로 이제 천장 같은 경우도 비싼 새로 거지, 알칸트라. 그쵸, 알지. 네. 기타 편의상에서는 튜닝한 거는 없어요. 요게 그 보시면 여기 전동 시트잖아요. 얘네가 2004년식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 험머는 이제 전동 시트가 다 들어갔고요. 아, 네. 이때 당시에도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 이미. 차에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고요. 앞서갔다. 크루즈 컨트롤. 네네. 그리고 음악은 뭐 보스로 늘 이렇게 되어 있었고. 네, 이게 순정 자체가 보스로 네, 됐습니다. 보스. 네. 이게 팔뚝에 이게 뭐 보이네? 보스 느낌이 나네. 청해봐, 이거 네. 내가 시동 한번 걸어봐도 되지? 네, 키를 나는 차는 시동 걸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장갑차 굴러가는 소리가 나네. 이걸 직접 본인이 제작을 해서 험머. 이게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좀 드나요? 직접 이게 순은으로 제작한 거라. 어. 이게 순은이야? 네, 순은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한 번 있다면 네. 햄머 한번 살짝 끌어보는 거. 얼마든지요. 끌어봐도? 네, 좋습니다. 등치 큰 애들이 이 마음도 넣을 때니까. 운전 잘 하시는데요? 야, 이거 차폭 때문에 뭐 곱시나가지고. 야, 100m 네. 왔는데 운전 잘한다고 그러면 이거 놀리는 거지, 사람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돌릴 때 원래 처음에는 감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차가 등치에 비해서 네. 핸들링이라든가 네네. 이런 거 움직이는 거는 뭐 똑같아 보니까. 네, 그 일반 승용차랑 비슷하죠. 근데 단지 큰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네네. 좋은 거는 내 생각에 안전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들어갔을 테고 단점이라면은? 단점은 보시다시피 이제 차가 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높기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일반 이제 주차 칸이 네, 좁은 곳이나 이렇게 운전하기가 좀 불편한 게 가장 큰 불편한 점이죠.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만땅을 넣었다? 네. 그러면 한 번은 가나? 갈 때까지는? 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유를 안 하고서는 돌아올 수는 없죠.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겁이 나는데 그 핸들을 돌리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편리한 차야. 겉에 보기에만 무지하게 크지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등치만 커가지고 무슨 얼굴에서는 조직 냄새가 나지만 아주 섬세하고 그 저 마누라한테 아주 잘하고 순종파고 이렇단 말이에요. 햄머를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 이걸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 간략하게 이거 이거 이러면은 된다라는 꿀팁을 좀. 우선은 이 험머는 올드카예요. 연식이 좋다 그래서 다 좋은 차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험머를 총 3대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타고 있는 험머가 가장 연식이 오래된 험머입니다. 2007년식, 5년식, 이제 4년식 이렇게 제가 3대를 구입해 본 결과 연식과 차량 컨디션은 무관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요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정말 몇 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있을 자에 햄머에 관해서 조직학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아이사키 선배가 마침 가지고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내 차 좀 제발 나 좀 차차차에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보내주세요. 이거 없어가지고 내가 아주 미치겠어 아주. 해주세요 좀 꽉꽉 눌러주고 우리가 차차차의 연예인들을 쭉 소개를 해주다가 일반인 게스트로는 두 번째 때 오늘 네. 촬영해보니까 어땠어? 촬영이라는 게 제가 뭐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실수할까봐 막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나왔으니까 꼭 할 말 있으면 한마디 더 해주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차차차에 이렇게 함께 차를 안내해주면은 저희 린친 삼선 누룽지탕을 하나씩 그냥 별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날씨가 더워져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좋아요, 구독 꽉꽉 눌러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아주 소개해드릴 만한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